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삼향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기가 인삼향이 가득한 작업실일 것 같아요. 네. 하루가 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뭘 만드셨을까요? 오 안경 끼고 어머 우와 있습니다. 어머 특허죠. 특허예요? 인삼 만드는 특허예요. 와 대단하신데요? 진짜 손재주가 너무 대단하세요. 인삼도 직접 제가 키우시게 돼요. 어려서 미국을 건너 가가지고 예, 대형 사고가 났어요. 아마 1년 더 누워 있었나 봐요. 이렇게 이 깨나지를 못해가지고. 과거를 기억을 못하신대요. 그때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삼을 갖다 주더라고요. 가져왔는데 너무 이뻐요. 사람같이 생기고 정말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향도 있고. 아니 어머니 이제 작품도 다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하시려고요? 아 이건 요리하려고요. 드셔야죠. 그렇죠. 아, 보통 인삼을 많이 선물 받아도 먹을 생각만 하죠. 맞아요. 예. 어. 진짜 운명 같은 만남이에요. 영근하고 인삶하고 이렇게 볶는 거예요. 애들이 인삼을 해주니까 잘 안 먹으니까 이게 연근이라고 하고서는 미기거든요. 인삼을 왜 안 먹어요? 질려서. 질려? 질렸대. 근데 이렇게 해주면 연근이라 하면 속아요. 그럼 먹으면 좀 맛이 괜찮으면 먹어요. 생채처럼 절대 약간 나물류처럼. 인삼이에요. 인삼이 많이 들어갔어요. 인삼이 들어갔어요. 우리보다 인삼 요리법을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실은 인삼 요리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네. 그렇죠. 보기에는 늙은 호박이라지만 여기에 닭도림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닭도림탕이? 인삼 넣고. 닭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궁합이. 그죠, 선생님?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근하고도 너무 좋은 게 장수식품, 장수식품. 오늘 고생하셨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밥상 차려주셨나 봐요. 이게 인삼으로 작업하면 항상 인삼으로 오고 그러는데. 짠! 아니, 좀 인삼꼬다니죠? 네. 인삼꼬다니. 인삼에서 네, 제가 인삼을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와. 근데 아직 분위기가 느낌이 아무래도 조금 인삼 같은데. 아니 아니라니까요. 전혀 인삼 냄새가 안 나는데? 당연하죠. 우리 인삼하고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럼 인삼 많이 드세요. 해주는 대로. 네. 아니 인삼과 사랑에 빠지신 분이시네요. 네. 병들어서 누워 있는 한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이렇게 아팠다가도 인삼 보면 빨리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몸으로 섭취도 하시고 네. 향도 맡으시고. 생생정보마당 MC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야.